1. 차이점 개요.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이응낭감과 원작 웹툰 살인자 이응낭감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반적인 연출 및 배경 수정. 원작에서는 이미 살인자가 된 이탕이 지검사를 납치해온 시점에서 시작한 후 이탕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줬던 반면 드라마는 시간 순서에 따라 일반인 시절의 이탕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작중 배경이 드라마 방영 시점에 맞춰 2010년에서 2023년으로 각색되었다. 이에 맞춰 이탕이 경환에게서 훔친 물건이 MP3 플레이어에서 태블릿으로 바뀌었다든지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 무리들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었다든지 노빈이 강상묵과 이탕에게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텔레그램이 사용된다든지 하는 등 시대상에 맞춰 자잘한 설정이 변경되었다. 원작에선 짧게 언급만 되던 이탕의 가족관계가 자세히 나온다. 그 대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던 고모는 나오지 않았으며 종교 신자 설정은 어머니에게 옮겨갔다. 원작에서 경찰 측 주조연이 장난감 형사와 파트너인 박 형사, 후임과 최 반장 정도로만 등장했던 반면 본작에선 프로파일러 이유정을 시작으로 아예 특별수사반까지 꾸려지는 등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 구멍인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는 편. 살인자 측 주역들의 행동 동기가 상당히 바뀌었다. 원작의 이탕은 말 그대로 직감만으로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 사람이 기막히게 악인이었고 그 살인도 기막힌 우연으로 어떻게든 완전 범죄에 가깝게 넘어갔는데 본작에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거나 범죄 장면을 직접 보고서 그를 심판하는 등 결과가 좋은 살인마보다는 안티 히어로에 더 가깝게 묘사된다. 이런 점은 같은 살인자 포지션인 송촌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송촌에 대한 설정이 대폭 변경되었다. 원작의 송촌은 콧대에 흉터가 있었으며 끝부분에 철판을 넣은 특제 목도리를 애용하고 다녔고 돈이 없다거나 하는 가벼운 이유로도 사람을 죽여댔다. 하지만 본작에서는 콧대의 흉터가 사라지고 목도리도 증거를 지우기 위해 헌옷 수거함을 털며 환복하다가 목도리를 구한 것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죽이는 사람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강요한다는 설정이 붙었다. 3. 회차별 차이점 3.11화. 이탕이 알바하는 편의점에 같이 근무하는 여성 알바생 캐릭터가 추가됐다. 이탕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설정이 더 강화됐다. 원작 3화에서도 이탕이 고등학생 시절에 매점 셔틀을 하고 등신같이 맞고 다녔다는 것이 이컷 있으나 드라마에선 더 길게 보여주며 여부위를 살해하는 장면과 오버랩된다. 이에 맞게 살인을 저지른 밤 친구 경황과 대화하는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편의점 손님 이광일의 진상도가 더욱 심해졌다. 원작에서는 담배 하나 달라더니 한갑 말고 함보로 달라면서 담배갑을 던지거나 나 무시하냐며 소리 지르는 것까지 했지만 드라마에서는 담배갑의 발기부전 문구를 보고 재수없다며 바꿔달라거나 대놓고 이탕 앞에서 주먹감자를 날릴다 정도? 원작에선 이 때문에 이광일에게 큰 소리를 치는 상상을 하지만 드라마에선 없다. 원작에서 이탕이 망치를 빌린 이유는 경품으로 당첨된 시계 때문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로 꿈꾸던 캐나다 사진 액자를 걸기 위해서로 바뀌었다. 굳이 벽걸이 시계를 사서 목까지 박아 쓴다는 것이 2020년대에는 흔치 않은 풍경이 되었기 때문에 액자로 수정한 듯하다. 처음에는 얼린 페트병으로 망치질을 시도했었으나 잘 되질 않아 일하는 편의점에서 망치를 빌린다. 빌리는 장면도 원작과 다소 다른데 원작에선 점장의 허락을 받고 빌리지만 드라마에선 점장에게 빌려도 되는지 물을 때 점장은 핸드폰에 집중한 채 바로 창고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답을 못 들어 그냥 들고 나온다. 원작에서는 이탕이 뒤에서 여부일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다가 여부일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들킨 장면이 드라마에서는 주먹감자로 바뀌었으며 여부일이 앞에 버려져 있는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원작에선 여부일이 이탕의 뺨을 수차례 때리던 장면이 드라마에선 싸대기로 시작해 주먹질로 바뀌고 아예 쓰러진 이탕을 발로 밟기까지 하는 등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다. 원작에선 여부일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만 드라마에선 머리를 세게 맞고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려보려 하지만 결국 쓰러져 사망한다. 살인 직후 취객 둘이 해당 자리로 오려다가 많은 연출이 나온다. 탕이의 천운을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 원작에서 첫살인 이후 이탕이 도망칠 때는 다리가 풀려서 몇 차례 넘어지는 것이 묘사되면서 죄책감을 드러냈지만 바로 뛰어 도망가면서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서사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다만 길바닥에서 넘어지는 것과 집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연출이 나와 아예 사라진 건 아닌 편. 원작에서 이탕이 군대 가기 전 바람을 핀 상대는 후배였으나 드라마에서는 동아리 선배로 바뀌었다. 원작의 박형사는 배우자 몰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등 부정적인 면모가 많은 인물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그러한 설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능글맞은 계급 캐릭터가 되었다. 원작에서는 여부일이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탕의 꿈에서 등장한 여부일을 이탕은 주먹으로 때리지만 꿈속이라서 세게 때려지지가 않자 로드롤러를 끌고 와서 여부일을 뭉개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뜬금없이 여부일이 알람소리에 닭춤을 추며 꿈에서 깨는 코믹한 연출이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여부일이 강간하고 살해한 고등학생들의 시신들이 살아나 단체로 그를 린치하는 섬뜩한 연출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꿈속의 여부일이 흉악범이면 죽여도 괜찮은 거냐? 라는 원작에서는 없었던 대사를 한다. 원작에서는 장난감 형사가 무시당하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민감해졌는지와 그것이 형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묘사가 꽤 자세히 묘사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모두 생략되었다. 원작에서는 CDP를 비싸게 주고 샀던 일화, 꽃게가 들어있지 않은 해물탕 등 묘하게 손해갔던 상황들을 서술하고 그렇게 은근히 손해보는 게 싫어 형사가 됐다는 장난감의 독백이 있었다. 드라마에서는 장난감이 아버지 병문안을 가면서 꽃집에 들렀지만 주인이 신경도 쓰지 않고 전화만 하는 장면, 음료수 한 박스를 샀는데 두 개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장에 버리는 장면 등으로 이러한 설정들을 짧게 보여주었고 해당 장면은 원작에서도 있었던 장면이었으나 빌드업의 부족으로 원작과의 맥락이 달라진다. 즉 원작은 착실한 빌드업을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어 장난감의 분노를 보여줬지만 드라마에서는 아버지한테 가는데 일진이 꼬이는 느낌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장난감이 평소에 뭘 하든지 손해만 보고 사는 인물이라는 설정도 생략되었고 이탕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을 통해 이름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인물 정도로만 묘사되었다. 3.2 2화 원작에서는 여욱이 입막음의 대가로 이탕에게 매월 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드라마에선 두 배인 200만 원을 요구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한 여욱이 첫 시작부터 매달 내야 한다는 걸 말했던 것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다시 만난 시점에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원작에서는 여욱이 돈을 협박함과 동시에 계란을 사갔으나 드라마판에서는 담배 레종을 사간다. 그리고 이탕을 감시하고 있는 여욱을 편의점 점장이 발견하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본인 집 주소와 시간이 적힌 메시지가 담긴 레종을 남겨둔다. 원작은 배경 묘사가 적은 편이라 여욱의 집에 마당이 있다는 점을 빼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감안하기 어려웠지만 드라마에선 명품백과 구두로 잔뜩 장식된 2층 집이 나와 여욱이 부모를 살해해 얻은 생명보험료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원작에서는 여욱이 커피를 타올 때 본인의 커피는 머그컵, 이탕에게는 종이컵에 따라서 내오지만 드라마판에서는 이탕의 커피만 종이컵에 따라서 내온다. 그러나 이탕이 커피에 입도 대지 않은 덕분에 종이컵에 이탕의 흔적이 남지 않았으며 렉스가 종이컵을 먹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원작에서는 이탕이 여욱이 바닥에 놔둔 망치를 주워서 죽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여욱이 들고 있는 망치를 뺏고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죽인다. 여우의 죽음 또한 더 극적으로 변했다. 원작에서 여우의 죽음은 망치를 휘두르려는 이탕의 모습을 비추는 단 한 컷으로 짧고 굵게 끝나지만 드라마에서는 여우의 환상 속 푸른 공원과 현실이 교차되며 굉장히 길고 극적으로 연출된다. 원작에서는 이탕이 여우를 렉스가 보는 바로 앞에서 죽였으나 드라마판에서는 마당에 있던 렉스가 2층 발코니에 쓰러지며 흐르는 피를 보고 2층으로 올라와 피를 하차먹기 시작한다. 원작에서는 최초의 살인과 두 번째 살인의 차이성, 즉 고의성을 부각하는 묘사가 있고 그에 따라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묘사가 있으나 삭제되었다.